네, 바닥 탈출 한번 시도하고 있는 종목 무엇이 있나 점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증권교육 최명성 소장 연결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분명 보이겠죠? 수장님의 픽은 무엇일까요? 네, 그 아주 좋은 종목이 한 종목 나왔습니다. 요 근래 그 일주일 전에 정부에서 우리나라 그 한류가 잘 나가고 있는데요. 미디어와 그 한류에 관한 콘텐츠 사업에 1조 원을 투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 관련 종목들이 요즘 좀 잘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종목 제가 1년 사이 한 3번 정도 추천을 해서 우리 시청자님한테 거의 50에서 60% 계속 3번 연속 수익을 내드렸던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 가장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오는 패턴이 나왔기에 다시 한번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추천주는 키이스트가 되겠습니다. 키이스트는 SME 대주주가 되겠습니다. 연예인과 아티스트 관련된 매니먼트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TV 방송과 영화 등 CF 출연 사업 등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배회사와 매니먼트 사업, 영화 제작 사업, 한류 콘텐츠 사업을 주업을 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연예인으로서는 손현재 씨와 김현중 씨, 또 유명한 김수현 씨 등이 있습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보통입니다. 하지만 유보율이 500%로 안정적인 회사가 되겠습니다. 키이스트, 현재는 한 3% 정도의 상승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네요. 긍정적인 뷰를 담은 증권사 리포트들도 함께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9월부터 저점 바닥 찍고 좀 올라오는 흐름이긴 한데 추가적인 반등이 어디까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까? 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근래 8월, 9월 달 들어서 계속 두 달 동안 바닥을 잡고 상승하는 패턴인데요. 요 근래들에서 계속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 부분에 추천, 거의 뭐 강력하게 추천을 해서 거의 50에서 60% 정도 계속 수익이 나왔는데요. 이번에 보시면 이제 정부에서 밀고 있고 요즘 보면 기관에서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봉을 한번 보자면요. 주봉도 보시면 바닥 이 부분에서 바닥을 원바닥, 투바닥, 쓰리바닥을 찍고 계속 양봉이 5주 연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매집하는 흔적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가격 2,720원인데요. 매수는 뭐 2,650원부터 한 2,800원까지 부담 없이 분할 매수해 주시고요. 목표가는 제가 3,500원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좀 일봉을 보겠는데요. 이제 바닥에서 시작하고 여러 가지 호재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종목은 뭐 매수하시고 충분히 예전에 갈 때 보면은 뭐 한 1, 2주에서 한 달 정도면 거의 뭐 30에서 50%, 60%까지 상승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좀 차분히 좀 분할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3,500원, 매수가는 2,750원, 2,800원까지 분할 매수해 주시고요. 손절가는 2,4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좀 시간을 두고 분할 매수 또 한 달 정도 들고 가시면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보고요. 요즘 뭐 시장이 좀 변화무쌍하지만 제가 추천하는 바닥 탈출주는 뭐 반응이 좋습니다. 수익률도 좋고요. 그래서 제가 내일 오전 11시에 여의도역 근처에 있는 동부증권 본사에서 강의를 하는데요.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합니다. 그래서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제가 보다 좋은 내용으로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키이스트입니다. 목표가 3,500원, 손절가가 꼭 기억을 해둬야죠. 2,400원 염두에 두고 이번에도 수익을 내줄 수 있길 키이스트 다시 한번 눈여겨보겠습니다. 증권교육 최명성 소장과 함께했네요.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